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 지질입니다. 오! 네, 제목에 있는 그대로 국내외로 이제 막 주문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절반 이상쯤이 도착한 것 같아요. 짜잔! 네, 첫 번째 제품입니다. 사이즈가 무슨 책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왜 알라딘이라고 써져 있어? 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미리 이런 건 다 떼놨으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테이프를 개박살을 내버립시다. 슉. 짜자잔, 짜라잔, 짠짠짠짠. 네! 바로 주사기입니다, 주사기. 어허허. 네, 저랑 페북 친구이신 분들은, 네, 제 페이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거 유리로 된 주사기를 두 개를 구매했었거든요. 네, 30ml 짜리 두 개를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네, 작업하다가 깨먹어버렸어요, 한쪽을. 아주 그냥 신나게 깨져버려가지고 이번에 다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쌍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다 구매를 해버린 상태고, 이번에는 사이즈가 좀 다른 걸로 샀어요. 자, 으차. 짜잔. 더 예쁘죠? 오우씨, 떨어뜨릴 뻔했어. 어우, 무서워 죽겠네. 네, 앞에 노즐 있는 부분이 철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사기예요. 뭐 겸사겸사 깨진 김에 이걸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용량 자체가 30ml가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작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거를 구매한 목적은 스털링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저기 공대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기 뭐 기술 시간, 네, 그쵸? 그런 시간에 잘 보셨으면은 되게 효율이 좋은 기관 중 하나로 스털링 엔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뭐 스털링 엔진쯤으로 다시 하게 됐을 때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스털링 엔진이고, 뭐라고 설명해드려야 되지?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양쪽에 주사기에 뭐 피스톤을 두고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짜잔. 네, 잘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뭐 굳이 이런 구리관이 아니어도 괜찮긴 하지만, 네, 이렇게 잘 연결을 시키고, 뭐 이쪽을 연결을 시킬 때 이렇게 공기를 빼놓고 이렇게 해서 한쪽에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은 당연한 거지만 팽창이 되겠죠. 이쪽에 공기가 이렇게 부러집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공기가 넘어오지만 이쪽에는 가열되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 기관이 다시 차가워지면서 공기가 수축을 해요. 그리고 이쪽에선 다시 뜨거워지고. 네,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스털링 엔진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한 실린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도 있고, 이제 두 개의 실린더에서 하는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두 개의 실린더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그래서 열 에너지를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 그런 엔진 기관을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구매하게 된 거고요. 저도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지만 되게 완성되면 너무 재밌고 기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자, 녀석을 예쁘게 다시 넣어놔야지. 개인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옆구리만 떠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야, 이거 크기가 왜 이렇게 작냐? 이거보다 하나 더 커야 되는데? 헐퀴, 큰일났다. 네, 님들 사이즈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삐꾸도 아니고 이거 사이즈 제대로 보고 주문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계절이 또 여름이 지나버려가지고 참 안타까운 늦게 온 상품 중 하나예요. 네, 이거는 워터블럭이라는 거고요. 수냉식 뭔가 장치를 만들 때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잔. 네, 펠티에 소자고요. 펠티에 소자가 딱 두 개가 붙는 사이즈네. 나 세 개 붙이는 사이즈 샀거든요, 분명히. 아이씨, 이거 기분 나쁘네, 이거. 일전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펠티에 소자를 좀 여러 개 주문했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네, 이게 두 개 겹쳐 있으니까 총 8개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4cm가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쪽에 3개, 아래쪽에 3개 해가지고 제가 공냉식 그런 기관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이 얇은 친구들이 펠티에 소자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게 이 친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애들. 그렇게 하고 여기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하나 더 깔거든요. 하나 둘 셋. 이래서 총 펠티의 소자 6개랑 그리고 이런 공랭식 기관 하나를 해가지고 사이쪽으로 차가운 쪽을 다 안쪽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뜨거운 쪽, 뜨거운 쪽, 뜨거운 쪽, 그러니까 발열부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거를 시원한 쪽, 쿨링부. 네, 그렇게 해서 이 안쪽에 흐르는 물을 차갑게 만들어 가지고 순행식 에어컨을 만들어 보려고 제가 계획을 했었거든요. 아, 부품이 다 도착하지도 않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순행식 에어컨의 부품으로 쓰려고 산 거거든요. 짜잔. 와우, 이렇게 포장이니까 되게 뭔가 멋있는데? 그쵸. 뭐 이거 랩으로 해놨구나. 짜자잔. 10개가 맞나? 2, 4, 6, 8, 10. 네,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쿨링 팬입니다. 팬, 팬이라고 하지 마세요. 팬입니다. 예. Yeah. 사이즈가 어디서 많이 본 사이즈 같지 않습니까? 히힝. 네,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핫 H 부분 있죠? 네, 발열부쯤에다가 위에다가 하나씩 팬을 얹어버릴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여기서 뜨거운 열기를 다 끄집어내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냉각 효율이 떨어진다고 제가 일전에 펠티 영상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네, 펠티의 소자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하나를 붙이고 이쪽에 하나를 놓고, 네, 뭐 바람 나오는 방향이 위로 올라가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쪽에도 펠티 소자 하나를 붙이고 또 팬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 효율을 엄청나게 뛰어나게 할 거예요. 제가 나름 연구를 열심히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구매한 친구들입니다. 자, 이놈이 바로 수중 모터입니다. 모터 스펙을 한번 봐볼까? 아, 12V 또는 24V 이 사이에 전압을 넣어주고 물은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토출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호스랑 이런 것들도 다 구매를 해놔야 되겠네요. 되게 묵직하고 튼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이게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뿅 하고 붙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딱 붙여놓고 여기 아까 토출부 있죠? 이쪽을 호스로 쭉 연결을 해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쪽에 펠티의 소자에 의해서 엄청나게 광냉각이 된 물이 이렇게 돌아서 라디에이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걸친 다음에 다시 일로 들어가, 물탱크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로 들어가가지고 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거죠. 짜잔. 네, 다음 녀석입니다. 이 녀석도 한번 뜯어볼까요? 아, 와우. 이거 벌써 왔네? 네, 이거는 국내 구매했었던 거예요. 네, 축광 스프레이, 한마디로 야광 스프레이고요. 이렇게 뿌려놓은 다음에, 네, 그게 말 그대로 야광이 되는 거거든요. 어휴,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아, 이거 페인트 냄새나. 네, 이거 냄새가요. 일반, 그냥 일반 스프레이 라커 있죠? 이거 색깔 칠할 때 쓰는 거. 그거랑 별반 다를 게 없나 봐요. 지금 나는 냄새가, 네, 딱 그 냄새가 납니다,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재미난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여가지고 이런 스프레이랑 그리고 이제 포맥스 정도만 있으면은 뭐 재밌는 걸 만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을 때 님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따라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짜잔. 네, 이것이 좀 무식한 사이즈죠. 저는 이거 모양 봤을 때 딱 뭐가 왔는지 직감을 했습니다. 키키키키. 자, 이 녀석을 제가 뭔 줄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 뜯어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긴 1m짜리 박스를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합치냐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마술쇼 하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전선 볼트라는 거고요. 아마 이게 그 굵기가 3mm짜리, 그러니까 M3라고 하죠. 그 사이즈로 기억하는 친구입니다. 네,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잘 온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의 용도는 아까 전에 스털링 엔진의 뼈대로 만들려고 제가 구매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어느 정도 길이를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터 축이랑 연결이 되는 그런 몸체를 만들기 위해서 1m짜리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짜잔. 네, 그 다음 친구입니다. 이 녀석은 뭔가 좀 더 두렵게 생겼죠. 이거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놀고 싶어 가지고 산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그쵸. 짜잔. 이걸로 하니까 훨씬 낫겠는데요. 칼날이 길어가지고 제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잘라야죠. 짜잔. 네, 님들, 일명 폭동 진압용 방패입니다. 라운드 실드고요. 그 영국이었나 독일이었나 최근에 저기 폭동 사태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정규 경찰들이 군경이었나?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방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엄청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네요. 뭐 실험할 때라든가 뭐 집어던지고 그리고 막 방어를 할 때 하려고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한 친구고요. 자,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들. 네, 바로 이겁니다. 한쪽 팔은 이쪽에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고 한쪽은 이렇게 잡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막는 거죠. 한번 친구들이랑 야구 바따 같은 거 휘두르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친구입니다. 짜잔. 오, 개 멋있는데 이거? 네, 근데 화살 샀어요. 화살 보면은 뒤에 이렇게 시위를 걸 수 있게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 팁 같은 경우가 이거 네, 맞네. 돌렸다 뺐다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생겼구만. 이거 재질은 알루미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구매하게 된 이유는 제가 활을 예전에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화살 같은 게 내구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뭐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만 얼마밖에 안 했나? 근데도 이렇게 네, 훌륭한 모양의 깃털은 아니지만 이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나은 것 같기도 한데. 녀석의 길이는 네, 80cm짜리입니다. 와, 기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MDF라는 나무랑 그리고 이제 PVC랑 합쳐가지고 그 요즘 오버워치라는 게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겐조 활 겐조? 겐조가 누구야? 한조? 네, 한조네요. 겐조는 누구야? 둘이 퓨전을 한 건가? 여튼 그 캐릭터의 활을 한번 멋있게 완성을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살을 이걸로 써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집에 양궁이 하나 있습니다. 갖고 그 양궁에 화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왕 하는 거 양궁에 맞게끔 또 쏴보려고 이렇게 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방패랑 그리고 양궁이랑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